동두천시 포천시 인구가 지난 10여 년간 평균 만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반면 양주시 인구는 10년 동안 약 6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양주 옥정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에는 동두천 포천 연천군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동두천시 전출자는 8천여 명, 포천시 전출자는 12,000여 명, 연천군은 3,6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중 양주시로 전입 신고한 인구는 동두천시 38%, 포천시 21%, 연천군에서 15%입니다. 새 지역 전체의 약 35%가 넘는 인구가 양주시로 이동한 겁니다. 천 신도시 2단계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근 시군인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도 많은 인구가 양주로 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전철 7호선, GTX-C 노선 등 교통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구도시의 인구 이탈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역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은 젊은 세대들의 신도시 이동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전철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그런 환경에 따라 지역별 인구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서울로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뭐 여러 가지 쇼핑을 한다 그래도 조금 뭐 힘들고 뭐 그러니까 그런 그다 교육 교육, 교육 서비스도 있죠. 그런 걸 이제 공공재력을 갖고 기반시설 서비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더구나 양주 회천 신도시가 이달부터 2단계 입주를 시작하면서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